그때 한보양에게 한 말이 우리 임금이 하늘의 덕으로 보이했지만 훗날 패조처럼 왕위를 잃게 될지 어찌 알겠느냐? 너의 마음가짐이 이러하니 내 아들들을 보육할 만하다였답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인조 이종의 아내로 드라마 슈룹의 모티브를 준 인여령우 안씨 이야기입니다. 인여령우 안씨는 인조반장으로 국왕의 자리에 오른 조선 제16대 군주 임조의 정비이자 조강지처인데 소현세자와 효종, 임평대군, 용성대군의 어머니며 인여령우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아버지는 개국공신 한상경의 7대손인 서평부원군 한중경으로 그는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의 보호를 부탁받은 유교 7대신 중 한 명입니다. 실학자의 선구로 유명한 한백겸은 한중겸의 형이고 광해군 때 패무론에 동조했던 우의정, 한유수는 한중겸의 백부이며 한상경의 형이 한상질, 한상질의 손자가 그 유명한 한명예입니다. 어머니는 회산부부인 창원 헌씨이며 인수대비로 널리 알려진 소혜왕후 한씨와는 구촌인데 선조 27년인 1594년에 태어났으며 1610년에 17세의 나이로 능양궁과 가래를 올려 청성현 부인이 되었습니다. 광해군 4년인 1612년에 장남인 이왕을 낳고 7년 후에 차남 이후를 낳았는데 1623년 남편 능양군이 쿠데타로 광해군을 쫓아내고 보위에 오르면서 본인도 왕비가 되었습니다. 인조 2년인 1624년에 용성대군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대비였던 임모광호와 함께 충청도 공주로 피난했고 3년 후에 정묘호란이 발생하자 강화도로 피난을 했습니다. 인조 4년인 1626년 1월에 공주를 출산하였으나 반년 만에 요절했고 1629년에 다섯째 대군을 출산했으나 역시 요절을 했습니다. 인여령우는 인조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인조가 언관을 채직시켰을 때 말이 맞지 않아도 대간의 이름을 지닌 관직을 처치할 때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덕에 누를 끼치고 언로를 막게 된다고 간했답니다. 또한 청렴하고 검소했으며 엄동설안이나 무더운 여름철에는 위사들이 고생하는 것을 염려해 때때로 음식을 내려주었다고 인여령우 장릉지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왕가에 시집을 왔지만 중정과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후덕하면서도 강단 있는 성격으로 보였는데 현부인 시절에 살림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재물을 모아 팔아서 살림을 꾸렸다고 합니다. 왕비가 된 이후에 내명부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중전으로서 엄하게 다스려 내명부가 안정되었고 자녀 교육에도 남편 인조보다도 더 엄격했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조기인도 인여령우 생전에는 염전하게 지냈는데 조기인이 인여령우의 주선으로 입궁한 탓도 있지만 입궁을 한 후 총애를 입고 난 뒤에도 인조는 인여령우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애롭고 관대한 면모도 보인 일화가 있는데 광해군과 패비르 씨를 따른 내인들을 그대로 기용했는데 오랫동안 광해군을 모신 한보양이란 상궁이 광해군을 그리워하며 통곡한다는 밀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듣고 인여령우는 이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며 소현세자를 그녀에게 전적으로 맡겼고 밀고한 사람은 지금 너의 행동이 다른 날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며 모두 보는 앞에서 종아리를 때렸답니다. 그때 한보양에게 한 말이 우리 임금이 하늘의 덕으로 보이했지만 훗날 패조처럼 왕위를 잃게 될지 어찌 알겠느냐? 너의 마음가짐이 이러하니 내 아들들을 보육할 만하다였답니다. 한보양이란 상궁은 원래는 패비르 씨가 되는 문성군 부인을 모신 상궁이었는데 이후 광해군에게 승은을 입고 승은 상궁이 된 사람으로 인조 제위 기간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수건으로 진봉되었습니다. 인조 반정 당시 목숨을 걸고 문성군 부인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궁궐에서 쫓겨나지 않았고 고모 상궁이 되어 인조의 자식들을 돌보아 인여령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연려실기술 23권 인조조 고사본말 인여령우편은 광해군을 모신 상궁 내인들에게 찬탈자로 인식된 인조정권에 대한 반감을 없애고 궁인들이 안심하고 복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인여령우는 인조반정 이후 피보는 일을 줄이려고 노력했고 남편 인조에게도 항상 살생을 하지 말고 긴장의 경계를 풀지 말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인해 민심은 인조에게 향했다고 하는데 인조와의 금슬도 좋아서 육남 일녀를 낳았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인 1636년에
적지 않은 나이인 43세로 7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죽었고, 인여왕후는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지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출산한 지 7일도 채 되지 않아 여휘당 산실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조는 왕비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고, 왕실의 봉보 부인인 응옥이 벌을 받아 황해도 강릉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봉보 부인.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왕자나 왕녀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가 있었는데, 이 중 특히 왕의 유모를 봉보 부인이라 했습니다. 왕자에게 젖을 먹일 당시에는 유모로 불렸지만, 왕자가 왕이 되면 봉보 부인으로 책봉되었는데, 왕을 보살핀 공을 인정받아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봉보 부인은 원자의 출생과 함께 처음부터 궁중에서 아이를 키운 경우도 있지만, 궁 밖에서 종친의 아이를 키우다 훗날 그 아이가 왕이 되어 봉보 부인이 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 왕실의 측근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양반의 천하첩으로 유모를 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봉보 부인은 대부분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내일법 때문으로 남녀 유별을 따지지 않는 천민을 유모로 삼은 것인데, 종친들은 여종 중에서 아이를 갓 낳은 여성을, 원자나 대구는 내수사 여종이나 종실의 여종 가운데서 산모를 유모로 선택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은 왕실 여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남편의 지위에 따라 봉작을 받았지만, 봉보 부인은 자신의 역할에 의해 봉작을 받은 특별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중전이 대군의 죽음으로 인해 병이 위독해져 신시의 산실청에서 승하였다. 대신과 예관을 불러 하교하기를 뜻밖의 상을 당하였다. 각서로 하여금 염습할 여러 도구를 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후혜성은 한시이고 고려태위 한난의 후손이며 서평보은군 한중겸의 딸이다. 왕비의 자리에 오른 지 13년 동안 외정을 국내에 들리게 하지 않았고 내정을 궁 밖에 들리게 하지 않았다. 상이 항상 복주도를 감상하고 있었는데 부가 진언하기를 바라건대 상께서는 이를 보시면서 위태로움과 두려운 말을 생각하시고 애원한 물건으로만 여기지 마소서 하였다. 상이 간혹 정원을 정비하려 하면 후가 그때마다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 역사를 중단하였는데 상을 보필하여 내치를 한 것이 대부분 이러하였다. 또 정사의 거사를 할 때 후가 실로 데모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 바가 매우 많았다. 후가 기절하자 세자가 손가락을 끊으려 하였으나 상이 막았다. 백관이 거해하고 복장을 바꾸었다. 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명숭정 8년 12월 9일. 소현세자와 강빈의 장남이 직후에 태어났는데, 인여왕후의 관이 모셔져 있어 아버지는 상주로 장례에 바빴고, 어머니는 내명부를 총괄해 원손 탄생시 치러지는 행사가 대폭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아, 주문하러 온 사람은 문 앞에 와 있고, 축하하러 온 사람은 마을 어귀에 와 있다는 말처럼 길사와 흉사가 한꺼번에 닥친 날을 당하였다. 슬픔에 가슴 아파하고 기쁨에 노래하면서 중요에 고하는 글을 지었다. 원손의 탄생을 축하하는 인조의 반교문 중 인을 베풀고 의를 따르는 것을 인공로가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열이라 하여 인열의 시호를 받았는데 인조는 명언이란 시호를 원했지만 대사헌 김상헌이 바꿨답니다. 능호는 장능인데 나중에 정류라는 휘호를 받았고 차남 효종이 즉위를 한 이후에 영덕정순의 휘호를 더 추상했습니다. 인조는 자신이 죽은 후 묻을 맷자리를 미리 정해 인여왕후의 장능 곁에 자신의 수릉을 만들어두었으며 인조 승하 후에 아들 효종이 그곳에 아버지를 봉릉하고 장사 지냈습니다. 장능은 원래 파주 운천리에 있었으나 묘 주위에 뱀과 전갈이 살기 시작하자 인조의 고손자 영조가 흉치라고 해서 현재의 파주 갈련리로 이장을 했습니다. 자녀는 육남일녀이지만 소현세자, 복림대군, 임평대군을 제외하면 모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는데 특히 대군의 자기를 받긴 했지만 용성대군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인여왕후가 사망하고 후금은 왕비 조문을 구실로 공식 사신단을 파견했는데 정작 그들은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인정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조선은 당연히 요구를 거부했고 인여왕후의 조문을 받는 것도 거절해 천막으로 만든 가짜 빈소에 조문을 하라고 했는데 천막이 바람에 날아가고 뒤에 서 있던 호위병이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신단은 호위병을 자객으로 오인해 반감을 가졌고 이것이 병자호란의 원인이 되는데
이듬해 병자호란의 패배로 남편 인조는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고 소현세자 복림대 곧는 심양에 물모로 끌려갑니다. 인조는 재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녀령우가 죽은 3년 후 결국 당시 15살이었던 조창원의 딸과 혼인을 하는데 그녀가 장녀령으로 당시 세자보다 무려 12살이나 어려 권위가 확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인조 23년인 1645년에 청에서부터 병치례를 하던 소현세자가 결국 학질로 의문스럽게 사망하자 청나라를 등에 업은 세자와 정적이 되어 있던 인조는 원손이 아닌 차남 복림대군으로 후계를 교체합니다. 어린 임금이 즉위함을 탐탁치 않게 여긴 청나라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인데 수렴청정을 해줄 수 있는 왕실 최고 어른 인녀령후가 살아있었다면 판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소한 강빈이 인조의 억지로 주살당하고 원손인 경성군과 어린 손자들인 경안군, 경안군 등이 폐위를 당해 일찍 죽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인동은 그녀의 출생지라서 유래한 이름으로 인근 계웅동에 인녀령후 탄생 지비가 있는데 이 지비는 6.25 전쟁에서 불에 타서 이후 새로 건립된 것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비석들이 대부분 언덕이나 도시 외곽에 보존되어 있지만 도심 한복판, 그나마 도로 코앞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진왜라, 이후 왕비들 가운데 유일하게 3명 이상의 대군을 낳았던 덕분에 철종 이후 단절된 왕통은 그녀의 삼남이었던 임평대군의 직계 후손인 명복이 효명세자 후계로 즉위에 이어졌습니다. 효종, 현종, 순조, 고종은 적자가 한 명뿐이고 숙종, 영조, 정조는 사자만 있었고 나머지는 아들이 없거나 일찍 죽었기 때문으로 후기 조선 왕실의 왕위 계승은 모두 인녀령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인녀령후의 할머니인 신금이와 외할아버지 황성은 태종의 차남 효령대군의 5대손이며 인녀령후의 부모는 효령대군을 공통조상으로 하는 6대손으로 남편 인조와도 태종을 공통조상으로 합니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가상 역사 드라마인 슈룹의 주인공인 임화령은 인녀령후를 모티브로 했다는데 조선 중후기 왕비 중 유일하게 아들을 많이 낳았고 후궁이 많았어도 남편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맞아들인 세자가 원손까지 낳았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점에서 인녀령후와 똑같습니다. 1981년 KBS 드라마 대명에서 서울임이, 1986년 MBC 드라마 남한산성에서 김도연이, 2015년 MBC 드라마 화정에서 이순아가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왕비실록은 드라마 슈룹의 모티브를 준 인조 이종의 아내 인녀령후 한 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